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14장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오늘 본문은 삼손이 장성하여 한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벌은 일이라고 하나 지극히 눈에 보이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한 일입니다. 그렇게 그 결과는 어떻게 흘러갈지는 보지 않아도 명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삼손은 나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과 통화하지 말라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분명히 어긴 것입니다. 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구별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안목의 정욕에 빠져 눈과 귀를 가리우며 살기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만큼 마구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본문에 분명히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취하는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게 1절과 2절을 보았다는 히브리어 동사가 반복해서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좋은 대로 결정하고 이루어가기 위해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안목의 정욕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눈도 귀도 가리게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그 말씀이 전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연약함이 많은 삼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삼손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분의 명령을 따라 믿음대로 살아가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삼손의 실수로부터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